굽이 넓은 햇무리굽 중국 자기. 이것으로부터 세상 사람들은 중국 자기의 존재를 알게 됐다. 고려 청자는 그 오묘하고 투명한 비색으로 천하 제일의 명품이 됐다. 14세기의 신한선, 3만여 점의 중국 자기 중에 7점의 고려 청자가 함께 있었다. 고려를 넘어 세계로의 여정이 시작된 것이다. 원명 교책이 대륙 깊숙한 곳 내몽고. 땅에 묻은 항아리 속에서 고려 청자가 발견됐다. 그 옛날 고려 청자를 실어 나르던 배가 온누비호라는 이름으로 부활했다. 고려의 보물선 온누비호. 오늘 우리는 이 배를 따라 강진에서 세계로 나간 화려했던 고려 청자 그 유혹의 길을 함께 갈 것이다. 고대 문명의 발상지 이집트. 이곳 나일강변에서 인류는 수렵과 채집의 시대에서 농경의 시대로 진보했다. 그것은 새로운 문명의 시작이었다. 문명은 늘 새로운 것을 갈망했다. 고대 이집트는 한때 세계의 중심이자 교역의 중심이었다. 세상의 모든 문물이 이곳으로 모였고 그릇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7세기 이슬람 세력의 진출로 건설돼 700여 년간 존속했던 이집트의 푸스타트. 지금은 카이로의 변두리로 밀려난 고대 유적지. 쓰러진 돌기둥들만이 한식의 영화를 증언하고 있다. 아직도 계속 발굴 중인 이 유적지에서 엄청난 양의 유물이 쏟아져 나왔다. 그 중에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것, 그것은 지구 반대편 중국으로부터 온 자기였다.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은 9세기. 1200년 전 이곳으로 수입된 중국 자기는 이집트인의 식탁을 바꿔놓았다. 이것은 중국의 당나라 말기의 월주요 자기다. 그 바닥의 형태가 넓은 원형 모형을 한 햇무리굽이 특징이다. 토기와 돌그릇 혹은 금속기를 사용하던 이집트인들에게 중국의 자기는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중동 쪽에 반입된 이런 월주요 창자가 결국에는 그 이집트의 그 도기를 생산하는데 엄청난 변혁을 일으킵니다. 결국에는 이집트 지역에서 결국에는 이러한 월주요 청자를 모방을 해서 이러한 노규 도기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그 노규 형태가 거의 어떻게 보면 구배 형태를 보게 된다면 구배 접지면도 거의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문양도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그 많은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월주요 청자를 모방해서 도기로 사용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9세기 중국은 자기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나라였다. 자기는 비단에 이어 전 세계인의 선망의 대상이었다. 중국은 수백 년간 그것을 독점했다.
대형 자기를 제작하는 현장. 풍부한 재료를 이용한 대량 생산 능력을 보여준다. 워낙 크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함께 기물을 빚어 올린다. 가마의 크기 또한 상상을 초월한다. 대량 생산과 대량 유통의 중국 차기. 중국 문화의 자부심이자 전통의 상징이었다. 그 시작은 당나라 말기 이 작은 호숫가에서 비롯됐다. 중국 저장성. 전국시대 이 지역은 월국이었다. 그 이름을 따서 이 지역의 가마는 월주요로 불렸다. 널려있는 파편들은 초기 월주의 특징인 햇무리굽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월주요 가마는 그 크기부터가 압도적이다. 산비탈을 따라 약 15도 경사에 50m가 넘는 가마. 바로 이곳에서 당대 최고의 월주 청자가 만들어졌다. 당시 월주 청자는 중국을 넘어 세계를 경탄시킨 명품이었다. 사람들은 적어도 그때까진 청자는 중국의 것으로만 믿고 있었다. 그런데 11세기 한반도는 달랐다. 최근 군산 앞바다에서 놀라운 현장이 발견됐다. 고스란히 가라앉은 목선 안에서 8천여 점 이상의 청자가 온전한 형태로 발견된 것이다. 푸른 빛이 감도는 자기. 굽은 월주요의 햇무리굽을 닮았지만 약간 좁은 형태로 변해 있다. 군산 앞바다보다 100여 년 앞선 시기, 중국이 청자를 독점한다고 믿었던 시기, 이 땅에 이미 청자가 있었다. 익산의 미륵사, 백제와 통일신라, 그리고 고려 왕조를 거치면서 이곳은 문화의 타임캡슐이 되었다. 세상의 모든 진귀한 물품들이 이 대가람으로 집결됐다. 1970년대부터 계속된 발굴로 숱한 유물들이 발굴됐는데 그중 고려 청자가 눈에 띈다. 그 굽이 월주의 그것과 똑같다. 거기서 도자기를 만드는 데 쓰는 갑발이라고 불려지거나 혹은 갑발 받침 같은 요도구가 나오고 거기서 만들어진 청자들이 그 녹갈색을 주로 띠고 있는데 그 당시 중국의 청자와 비교해보면 거의 유색이나 굽는 방법이 일정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명문들이 나왔는데 왕공탁,
이런 명문들은 주로 중국인 장인으로 추정돼서 아마 우리나라의 고려청자는 중국의 월주요청자 기술자들이 중서부 지역에 와서 최초로 청자 제작을 시작하는 데서부터 비롯됐다고 보여집니다. 중국 기술자들이 한반도로 넘어올 그 무렵 월주의 도공들은 중국 각지로 진출했다. 중국의 수많은 왕조가 수도로 삼았던 카이펑, 북송 역시 이곳을 도읍지로 정했다. 중국 전역에 흩어진 월주요 도공들이 만든 그릇이 이곳 카이펑으로 모여들었다. 이때 유명해진 가마가 다섯 개의 관요, 황실의 그릇을 공급하던 가마였다. 다섯 개의 가마 중에 네 개는 청자, 한 개는 백자 가마였다. 당시의 청자, 유약은 두텁고 문양은 없었다. 대신 유약의 균열로 문양을 추구했다. 청자는 하늘에 제사를 올릴 때 쓰는 그릇, 백자는 땅에 제사를 올릴 때 쓰는 그릇이었다. 当然有个文献也讲到什么丁油，什么油毛不堪用，这方面可能是也不一定的，不单单是它的油毛的问题，可能就是它是在当时的这个人们的观念里边，特别是在皇家里边，他觉得这个白的不是特别喜欢，或者是他这个觉得这青瓷是比较好的，所以他用相对来说，他用青瓷也比较多，所以在几个格的。 지다 여코 얘도 되게 칭스 위주로. 청자 시대 카이펑은 세상의 중심이었다. 세상의 모든 문물이 카이펑으로 모여들었고 세상의 모든 인물이 이곳으로 모여들었다. 이 국제 도시의 거리를 유유히 거닐던 한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북송의 대표적인 학자 태평노인이었다. 그는 자신의 저서 수중금에서 천하 명품을 꼽았다. 감서의 술, 단계의 벼루, 낙양의 꽃, 건주의 차를 천하의 명품이라 했다. 그리고 고려 비색, 즉 고려 청자의 비색 역시 천하 제일이라고 격찬했다. 태평노인이 중국의 수많은 청자를 제쳐두고 천하의 명품으로 꼽았던 고려 비색. 바로 고려 청자의 이 빛깔이었다. 그것은 중국에는 없는 것이었다. 태평노인이 천하 제일로 꼽은 고려 비색의 원리는 무엇일까? 그것은 단순히 태토나 유약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고려 비색의 비밀은 조화에 있었다. 투명하고 맑은 물빛과 그 아래 화강암이 빚어내는 조화. 그 물빛이 푸르고 투명하다. 고려 비색 역시 이와 같았다. 고려 유약은 투명했다. 그래서 태토의 색깔을 투영해낼 수 있었다. 물이 맑으면 물고기가 보이듯 고려 유약은 그릇의 문양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었다. 바로 그 투명한 유약과 태토의 빛깔이 어우러져 세상 그 누구도 흉내내지 못한 고려 청자, 그 유혹의 비색이 탄생했던 것이다. 이는 중국 청자와 확연히 구분되는 고려 청자만의 특징이었다. 우선 중국 청자는 투명하지 않다. 네, 투명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투명하다.
그게 큰 차이죠. 그러니까 중국청자를 보면은 그 속에 신비롭게 뭐가 드는지 몰라요. 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 예를 들어서 비유하면은 큰 호수가 있는데 물이 깊단 말이죠. 그 밑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네. 중국 청자의 최고로 치는 용천 청자. 얼핏 청자는 중후하고 안정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불투명한 유약 때문에 손잡이의 용문양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곳은 어느 바닷가였다. 경이로운 비색의 고려청자는 바로 이곳 강진에서 탄생했고 그 꽃을 활짝 피웠다. 청자에 알맞은 흙과 물, 그리고 풍부한 물산과 잘 발달된 물길이 강진을 고려청자의 본향으로 만들었다. 강진은 약 500여 년간 고려 청자를 생산해 고려 왕실에 공급했다. 고려 청자 빛깔의 비밀은 가마에 있었다. 청자는 불과 공기와의 싸움. 벽돌로 쌓은 중국과는 달리 강진 가마는 흙가마였다. 그리고 가마 벽은 수리에 수리를 거듭했다. 공기를 차단하고 제어하기 위해서였다. 소성시 공급되는 산소 양을 통제하는 것. 그것이 비색을 구현하는 관건이었다. 고려 도공들은 가마를 반지하에 앉히고 크기를 줄였다. 가마의 길이는 중국 월주의 약 3분의 1 정도였다. 중국의 새로운 기술이 고려에 적용하지 못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고려의 기존에 있었던 토착 기술들이 발달되면서 새로운 기술이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전충료라는 장대한 그 길이에 가마는 사라지고 토충료라는 그보다 짧은 15m에서 20m 그 이하일 수도 있지만 그런 어떤 면에서 고려 사람들이 운영하기 쉬운 불에 운영하기 쉬운 길이를 독자적으로 창조를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청자는 불과 흙이 만들어내는 마법이었다. 처음엔 서서히 불을 떼기 시작한다. 유약이 녹기 시작하는 약 1000도까지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면서 불을 뗀다. 이른바 산화불인 것이다. 이 태토색 자체가 좀 검은스름해서 이게 뭐 고어놔도 좀 검은 빛으로 이렇게 나올 거라 이렇게 이제 일반인들 아시는데요. 이 청자토에는 적당량의 철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철이 열을 가하게 되면 산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산화가 된다는 건 철 자체가 약간 녹이 쓴다고 이해하시면 더 쉬울 겁니다. 유약이 충분히 녹으면 불을 최고조로 떼기 시작한다. 이때는 산소 공급을 최대한 억제한다. 가마 안의 불은 이제 그릇의 태토 속에 숨어있는 산소까지 뽑아내 태운다. 이것이 환원불이다. 이때 산화됐던 태토 속의 철이 원래의 철 성질로 환원하면서 푸른 빛을 띠게 되는 것이다. 산화불과 환원불, 이 두 가지 불의 조화를 거쳐 마침내 비색이 된다. 태토와 얇고 투명한 유약의 만남, 그리고 가해진 산화불과 환원불, 이들의 절묘한 조화가 투명한 고려 비색을 만들었고
이 투명함은 고려 청자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고려 청자가 품고 있는 또 하나의 아름다움, 바로 문양이다. 마치 두루미의 목처럼 길게 뽑아낸 고려 청자 장경벽. 고려 청자는 중국 청자와는 달리 그 문양이 또렷하게 드러난다. 다양하고 섬세한 문양을 그대로 드러내는 기법. 그것은 고려만의 독특한 상감 기법이었다. 먼저 그릇 표면에 원하는 문양을 파낸다. 그런 다음 파낸 곳을 색깔이 다른 테토로 메운다.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빈틈없이 메운다. 테토가 마르기를 기다렸다가 표면을 긁어내면 새로운 문양이 기물에 새겨진다. 이것이 바로 고려만의 비법, 상강 기법인 것이다. 고려 도공들은 푸른 바탕에 자신이 원하는 문양을 마음껏 구현했다. 활짝 펴난 국화꽃 모양, 그 누구도 상상 못했던 고려 청자만의 아름다움은 이렇게 탄생했다. 중국 기술자들이 월주어 기법을 갖고 들어온 지 200여 년, 드디어 고려는 자신만의 기법으로 독창적인 자기를 만들어냈다. 매혹적인 비색과 아름다운 문양을 가진 고려만의 청자를 만들어냈던 것이다. 고려 세이노 독초というものは 世界の政治の中で見て、その最も豊かな装飾性にあるだろうと考えています。特に古来政治の場合に形の美しさ、それから釉薬の美しさということはもちろん、その特徴の大きなものでありますけれども、なんといっても政治という一つの技術の中に象眼であるとか、それから鉄絵であるとか、 それから陰国、陽国、それからアプチューとか、そういった様々な要素の技法で装飾をしていると。それが政治という一つの技術の中に集中している。 고려 청자 백길 재현 행사가 열렸다. 복원된 청자 운반선 온누비호. 이제 강진의 청자는 수도 개경을 향해 북상할 것이다. 그것은 900여 년 만에 복원하는 백길이었다. 그 옛날 이 바닷길은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었다. 폭풍과 비바람은 물론 암초가 도사리고 있는 길이었다.
해안군 대섬 앞바다. 서해 연안 항로 가운데 조류가 빠르고 암초가 많아 위험한 곳이다. 선 온누비호 행렬이 잠시 멈춰섰다. 그 옛날 이 바닷길에서 풍랑을 만나 목숨을 잃었던 숱한 고려 사람들. 그들의 혼을 달래는 씻긴 곳을 위해서다. 그 살풀이가 온누비호 배전에서 펼쳐졌다. 하지만 이 바다에선 사람들의 혼만 건져지는 건 아니었다. 지난 2007년 이곳에서는 또다시 보물선이 발견됐다. 침몰한 청자 운반선. 이 선박에는 무려 2만 3천여 점의 청자가 실려 있었다. 대부분의 청자가 원형 그대로였다. 900여 년을 바닷속에 잠들어 있던 고려 청자였다. 특이한 것은 대접과 접시가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이었다. 대접과 접시의 비율은 약 3대 1. 이들은 생활자기였다. 주로 닭이나 술잔으로 사용되던 고려 청자가 마침내 사람들의 일반 식탁에 오르고 있었다. 강진 청자선의 최종 목적지 개경. 919년 고려 태조가 도읍을 정한 이후 개경은 500년 고려 왕조의 중심이었다. 지금은 주춧돌만 남은 고려 궁궐 만월대는 최고급 청자의 소비지였다. 강진에서 만들어진 왕실용 청자가 이곳에서 다수 출토됐다. 청자는 쓰임새가 다양했다. 귀족들이 사용했던 화려한 주전자부터 생활용기, 그리고 여성들의 화장품 용기까지 청자 일색이었다. 심지어 청자 기와까지 사용됐다. 개성은 청자의 도시였던 것이다. 이제 고려인들은 최고급 문화를 향유하기 시작했다. 그 중에 하나가 송나라에서 들어온 이른바 문향, 향내를 음미하는 것이었다. 향은 자연과 인간이 경계를 허물고 감흥하는 또 다른 감각의 유희였다. 바로 이 문향에 필요한 것이 향로였다. 문양 자체가 고급 문화였던 만큼 향로 또한 그에 걸맞은 것이어야 했다. 바로 여기에
고려의 청자 향로가 사용됐다. 이제 청자는 고려 문화의 정점에 자리 잡았다. 인종 때 고려를 방문했던 송나라 학자 서긍은 고려 향로를 보고 참으로 공교하다고 평했다. 서긍은 중국의 문양 문화가 청자와 함께 고려에서 완성된 것을 확인하고는 경탄했다. 북송 시기에 수입한 중국 장인은 남아 있을지 몰라도 우리나라 고려 청자가 세련된 시기가 즉 중국의 남송 시기인데 남송 시기의 청자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북송작에 비하면 그 수가 아주 희귀합니다. 이로 미뤄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고려 청자가 세련된 시기에는 굳이 중국에서 수입하지 않고 세련된 고려 청자를 우리 고려의 지배 계층들이 다 사용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 고려 청자는 더 넓은 세상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중국 저장성의 성도 항주. 이곳은 남송시대 수도였다. 중국 여느 도시처럼 항저우도 젊은 도시다. 엄청난 속도의 도시 개발은 뜻밖의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지난 20년간 땅을 파는 곳마다 청자 편이 쏟아져 나왔다. 특유의 비색과 투명한 유약에 비친 음각, 양각의 뚜렷한 문양. 바로 고려 청자 편들이었다. 那么零几年呢，因为瓦地啊，瓦绍王制造的很多，那王制那地上翻下来。 남송의 황실은 화려했다. 모든 화려하고 진귀한 물품들이 황실을 장식했다. 남송 황궁터. 발굴지는 그대로 박물관으로 만들어 보존하고 있다. 출토된 유물들은 화려함의 극치를 추구했던 황실 생활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바로 이들 유물 가운데 고려 청자 편이 있었다. 발굴된 파편들. 바로 이 양각 파룡문 매병이었다. 또 다른 파편. 고려의 오리형 연적이었다. 중국의 왕조가 바뀔 때마다 고려 청자는 그 중심지를 따라 대륙 전체로 퍼져나갔다. 翡翠青瓷呢，就是刚才讲到的，它属于贡品或者是礼品，就是官方与官方交往的一种。因为，相对来说，镶嵌青瓷这个翡翠青瓷的量还是少。那么镶嵌青瓷呢，它来到中国呢，它就是作为一种商品的贸易。因为这个都有文献记载，13世纪高丽它成为青瓷的输出国。那么我个人认为，因为它这个镶嵌青瓷它比较有特色。
可能很受中国人的欢迎，所以他大量的就是进来。 고려 청자가 본격적으로 중국으로 수출되던 1323년 일본의 한 신사. 일본인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있었다. 자기를 실은 중국의 무역선이었다. 그러나 기다리던 배는 끝내 오지 않았다. 700년 후, 무역선은 신안 앞바다에서 3만여 점의 중국 도자기를 실은 채 발견됐다. 더 놀라운 것이 있었다. 3만여 점의 중국 도자기와 함께 7점의 고려 청자가 발견된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인양된 고려 청자 가운데 일부는 다른 중국 자기들보다 제작 연대가 훨씬 이르다는 점이다. 중국으로 수출된 고려 청자가 골동품이 되어 다시 일본으로 가고 있었다. あそこから出てくるコライセージは割と古い感じのコライセージですので、あるいはその中国の積んでいたものもあの中に、いわゆるその天目山という類のものに関して言うと割と骨董品として中国から持ってきたと言われています。ですから、骨董品としてもその価値があるんだということで持ってきたんだと思いますけれど、高麗星人に関しても同じように、あるいはその骨董品としてですね、非常に価値がある。で、しかも日本でもそういうものを欲しが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あるいはその信安の船にですね、積まれていたという可能性はあると思います。 당시 일본인들은 왜 고려 청자를 골동품으로 수입하고 있었을까? 이곳 가마쿠라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당시 가마쿠라에는 새로운 세력이 형성되고 있었다. 막부 시대가 열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중 가장 강력했던 세력이 바로 가마쿠라 막부. 사무라이들은 오랫동안 교토의 왕실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중앙 왕실의 충성을 다하는 것이 사무라이의 임무이자 존재 가치였다. 그러나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 새로운 리더가 된 사무라이들에게는 새로운 문화가 필요했다. 그것은 선이었다. 선은 신흥 막부 세력이 중앙 세력에 대한 문화적 열등감을 극복하는 수단이 되었다. 정신적으로 선을 받아들인 막부 세력은 실질적인 상징물이 필요했다. 이때 이들이 선택한 것. 바로 고려 청자였다. 고려 청자는 막부 지배층의 상징이 되었다. 당시의 그 가마쿠라 막부 귀족층들의 위세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적어도 그 매병이라든가 주전자는 고려 청자를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이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세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 이세품으로서 그 가마쿠라 막부에서 굉장히 선호했던 게 바로 고려청자 매병과 고려청자 추자입니다. 이제 고려청자는 홋카이도를 제외한 일본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각지에서 강진의 고려 청자 편이 발굴됐다.
특히 막부 지배층이 매료된 것은 청자 매병이었다. 하지만 수요에 비해 수입품 고려 청자는 부족하기만 했다. 이들은 청자를 자급자족하고 싶었다. 아이치현의 세토. 이곳은 오래전부터 일본의 도기와 다완이 생산되던 도기의 고장이었다. 지금도 도기 생산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이들은 이곳에서 고려 청자 재현을 시도했다. 그래서 만들어진 일본의 청자 복제품, 바로 이것들이다. 형태는 물론 고려 청자의 빛깔과 문양은 끝내 실현해내지 못했다. やはりむしろでも中流から下級っていうんですかね、そういう人たちはやはりそういうものを購入できないんで、コピー商品で我慢してた。ただしやはりそういうものステータスなんで、うちに置いていきたいというふうに思ったんですよね。でなかなかオリジナルなものはその買えないんで、でコピー商品を持ってるという、そういうあれだと思いますけどね。 세계 도자기의 정점에 선 고려 청자. 고려 청자는 고려의 문화적 힘이 발현된 것이었다. 고려는 8만 대장경을 조성한 나라였다. 8만 대장경은 당대 최고 지식과 사상의 결집체이자 높은 문화 수준의 척도였다. 팔만대장경은 문명국가 고려로서의 자부심과 자주정신을 보여준다. 고려 불화에서는 미의 극치를 볼 수 있다. 화려하고 다채로운 색상, 모방할 수 없는 기법. 고려의 미적 수준은 당대 중국을 넘어서고 있었다. 중국 북송의 휘종 황제는 하늘빛을 닮은 청자를 갖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 청자의 빛깔은 고려에서 실현됐다. 고려 청자는 단순한 하늘빛을 넘어서고 있었다. 불교, 유교, 도교, 심지어 풍수지리까지 고려는 이 모든 사상을 수용하고 융합해낸 문화의 용광로였다. 한국사 역대 왕조가 대체로 이원적인 이런 사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교나 성리학에 기반한 단일한 가치관에 의해서 기반된 사유란다면 고려 왕조는 불교, 유교, 도교, 풍수지리가 공존하는 다양한 사상과 문화가 공존하는 그런 다원 사회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고려 청자라고 하는 것도 사상과 문화에서 그런 다원 사회에 기반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귀족 문화 가 공존한다면 지방에는 호족 문화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다원성과 개방성의 나라 고려. 그 교류의 폭은 넓었다. 고려사에는 태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와의 교류 기록이 남아있다.
더 나아가 인도를 거쳐 멀리 아라비아까지 고려는 세계 국가였다. 1000년 전 전 세계를 연결했던 해양 실크로드. 그 길을 따라 고려 총자는 전 세계로 전파됐을 것이다. 우리는 필리핀에서 그 믿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세 필리핀은 세계 교역의 중심지였다. 동양과 서양이 이곳에서 만났다. 필리핀의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중국, 일본, 그리고 스페인의 상선이 이곳으로 왔다. 필리핀의 역사는 그대로 교역과 교류의 역사였다. 바로 이 필리핀에서 고려 청자가 발견됐는데, 아시아 루트의 중심지 필리핀에서 고려 청자가 발견된 것은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필리핀의 고려 청자는 지금 일본에 있다. 한 일본인 수집가가 입수한 것이다. 요코세키 여사는 10여 년간 필리핀에 거주하면서 그곳에서 출토되는 도자기를 수집해왔다. 마닐라의 기타노 방라시난이라는 곳에서 모르니오의 작은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それでフィリピン全土からの発掘でここだけなんです。高麗青磁は10個以下だそうです。その中の4個入手いたしました。 그녀는 자신이 입수한 고려 청자를 지방의 작은 소도시 한 미술관에 기증했다. 도야마시의 사또 기념미술관. 필리핀에서 발견된 고려 청자가 보관되고 있는 곳이다. 오랜 섭외 끝에 미술관 측은 마침내 필리핀 출토 고려 청자를 공개했다. 강진만이 갖고 있던 특유의 비색과 당당한 형태.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고려 청자라고 감정했다. 석점 가운데 두 점은 확실히 고려 청자로 판명됐다. 갑발을 씌워 구워낸 최고급 고려 청자. 바닥에 규석 받침 자국은 강진 청자의 특징을 뚜렷이 보여준다. 이들이 필리핀에서 발견됐다는 건 청자 이동 경로의 고정관념을 깨는 일대 사건이다. 古来というか朝鮮の焼き物が東南アジアで出土するなんてことは誰も考えていなかったんですよね。せいぜい沖縄ぐらいまででそれより南の方まで運ばれていくというようなことは考えてもいなかったですね。それがたまたまフィリピンで見つかったということで非常にびっくりしたわけです。 원명 교체기. 대륙의 주인이 바뀌고 있었다. 14세기 원나라의 몽고족이 한족의 명나라에 쫓기기 시작했다. 몽고족은 멀리 내륙 깊숙이 쫓겨갔다. 명나라의 추격은 집요했고 몽고족은 그때마다 자신들의 근거지를 옮겨야만 했다. 이 급박한 역사의 한가운데에도 고려 청자가 있었다.
내몽골 박물관. 진열대 한 켠에서 발견된 등푸른 거북 한 마리. 원명 교체기보다 200년 앞선 시기에 만든 고려 청자 거북 연적이었다. 그 느린 걸음으로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고향 고려 강진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내륙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고려 청자. 그의 여정은 어땠을까? 거북 연적은 원나라 유적지 지병로에서 발굴됐다. 이곳은 명나라에 쫓기던 원나라가 임시로 거주했던 곳. 특이한 것은 유물들이 모두 항아리에 담긴 채 발굴됐다는 점이다. 명군의 기습에 쫓긴 몽고족이 귀중한 것만 골라 항아리에 담아 급하게 묻었던 것이다. 고려 청자 거북 연적 역시 다른 도자기들과 함께 항아리 안에서 발굴됐다. 폐허에 나왔는데 그것이 모두 전쟁이 나서 모두 이동 그런데 났다는. 그러니까 소중한 게 아니면 거기에 잘 묻어서 둘 리가 없죠. 소중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그 시대를 보면 대서 원명 고식인데 그러면은 대체로 14세기란 말이죠. 그런데 저희가 약식을 봐서 이것은 그 올려보면 12세기 대체로 후반까지는 올려보는 스타일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오래전에 보물로 가지고 있었는데 끝까지 이건 어떻게 잘 숨겨야겠다 그런 뜻이 있지 않나. 대륙과 대륙이 만나는 곳, 아시아와 유럽이 만나는 이스탄불은 세상의 끝이자 시작이었다. 명나라 시대, 중국의 자기는 대륙의 끝 이곳까지 진출했다. 오스만 투르크 시대 술탄의 궁전이었던 토카피 사라이. 당시 술탄의 식탁에 올랐던 중국 자기들이 진열되고 있다. 이 시기 중국 자기는 청자에서 청화 백자로 바뀌어 있었다. 전시실에는 관광객들의 발길과 감탄이 끊이지 않는다. 흰 바탕에 푸른 문양을 그린 중국의 청화자기. 이들은 당대 최고급 자기였다. 특히 명나라 성화 황제대의 청화자기는 지금도 중국 자기의 상징이다. 청자 시대에서 청화자기의 시대로 넘어간 중국. 이때야 중국은 도자기 위에 자유자재로 문양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바로 이곳 경덕진이 중국 청화자기의 생산 중심지였다. 하얀 백토 위에 화공이 문양을 그리고 있다. 코발트로 그린 문양이 유약과 불을 만나면 청화무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맨 처음 청화백자를 만들었던 중국 화공들. 그들은 하얀 백토를 보며 무엇을 떠올렸을까? 어떤 문양을 구현하고 싶었을까? 유약을 얇게 뿌린 다음 구워내면 청화무늬가 완성된다. 바로 이렇게 탄생한 중국 도자기의 걸작이 청화백자였다. 목이 길다란 장경병. 그런데 그 형태가 낯설지가 않다. 12世纪的这个高丽千字还影响了这个15世纪的金人的官窑。而且这个也很有意思，你看这条龙啊，它是。
有两个角，能够爪子，而且是这个成华官窑遗址出土的，就说明这个高丽青瓷啊，这个12世纪高丽青瓷的成就非常高的。那么对成华时代的这个皇帝的器型都有影响。你比如说像这里有一个小的这个小小耳朵的这样东西啊，这个在。 国内的陶瓷上很少见到的，所以也是在高丽青瓷上有的。那么这个颈特别长，好像不成比例一样的。 고려 청자는 중국 청화백자의 모델이었다. 고려 청자의 긴 목은 그대로 청화백자로 옮겨갔다. 형태만이 아니었다. 청화백자는 고려 청자의 문양까지 빌려갔다. 고려 청자는 어깨나 몸통에 창을 내고 문양을 새겼다. 청화백자 역시 이를 충실히 반영했다. 매혹적인 비색과 독특한 상간 문양의 고려 청자. 중국 도자기의 상징이자 자존심인 청화백자에 오롯이 전해진 것이다. 1000년 전, 전 세계는 고려 청자 비색의 유혹에 매료됐다. 그리하여 한반도 강진의 고려 청자는 바닷길 끝까지 전해질 수 있었다. 오늘 고려 보물선 온누비호가 다시 바다로 나섰다. 고려 청자, 그 신비로운 유혹을 따라가는 항해는 계속될 것이다.